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2021년도 제1회 가스기사, 가스의 개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경이 70mm, 배관으로 어떤 양의 물을 보냈더니 배관 내 유속, 그러니까 유속하고 내경과의 관계가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유속 계산하는 공식, Q equal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A 곱하기 V 이렇게 계산합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유속을 이꼴로 놓게 되면, 버 이꼴로 놓게 되면, a분의 q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버 이꼴은 어떻게 됩니까? 자, a는 우리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분의 q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결국,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유속은 무엇에 비례한단 말입니까? 직경의 2승에 비례한다. 이 말입니까? 직경의 2승분의 1에 비례한다. 직경의 2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유속이 3m/s이다. 유속이 3일 때, 그죠? 직경은 얼마가 되는가? 70mm가 되기 때문에 70의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경이 50으로 바뀌었다. 그죠? 50으로 바뀌었다. 50의 제곱분의 1은 유속은 얼마나 되겠는가? x. 맞죠?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곱한 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죠? x 곱하기. 그렇죠? 70의 제곱분의 1. 이퀄은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그죠? 3 곱하기 50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미지수 x 이퀄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5.88이 나오더라. 그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5.88이 나오더라.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용량 범위가 1.5에서 200세제곱미터 퍼 아워의 일반 수용가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 수용가.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미터가 막식 가스미터가 됩니다. 막식 가스미터. 루터 가스미터라고 하는 것은, 그죠? 루터 가스미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100에서, 그죠? 용량이 100에서 우리가 5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까지 우리가 개척을 할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습식 가스미터라고 하면 0.2에서, 그죠? 0.2에서 3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로 우리가 용량을 개척을 할수 있는 것이다. 자, 델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막식 가스미터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0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용량 범위로 본다면, 그죠? 용량 범위로 본다면 루터 가스미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습식 가스미터, 그 다음에 막식 가스미터,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습식 가스미터. 자, 그래서 82번의 해답은 막식 가스미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머무는 시간이 407초, 길이가 12.2m. 클럽에서 D 너비를 바닥에서 측정하였을 때 13초이었다. 이때 단의 높이는 얼마 몇 미리가 되겠는가? 그죠? 단의 높이는 몇 미리가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단의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죠? 단의 높이를 계산해서 우리가 HETP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HETP는 우리가 이론 단의 높이, 이론 단의 높이, 그죠? 이론 단의 높이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HET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ETP.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HETP는, 그죠? HETP는 n우분의 l 값입니다. n우분의 l 값.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n우분의 l 값이다. 자, 그래서 이 n우라고 하는 것은, n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또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가? 자, 16 곱하기, 그죠? 16 곱하기 w분의 tr, 그죠? 16 곱하기 w분의 tr의 제곱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16 곱하기 TR이라고 하면 머무른 시간입니다. 머무른 시간. 머무른 시간. 머무른 시간이 407초였다. 그죠? 407초.
그 다음에 D 너비를 바닥에서 측정하였을 때 13초이었다. 그죠? 13초의 제곱.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것이 15682.75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결국 자, 이것을 우리가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2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2번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 그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 15682.75, 그죠? L 값은 12.2, 그죠? 12.2m.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뭡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메다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메다 단위로. 맞죠? 자, 몇 미리인가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 메다를 뭘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까? 1메다는 10의 3승 미리 이렇게 됩니까? 그죠? 10의 3승 미리. 메다, 메다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얼마? 몇 미리? 단의 높이는 몇 미리가 되겠는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답은 0.78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께서 얻어내실 수가 있겠다.